센트럴 리미터 시어림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중급 3년차에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니까 뭐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다시 뭐 센트럴 리미터 시어림의 개념은 설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 해서 베르누이 트라이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식을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return 1 랜덤 p보다 작게 되면 1을 하고 아니면 제로를 하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probability가 0.75다. 0.75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었다면 0.75보다도 작은 값이 랜덤에서 나오게 되면 1을 주고 안 그러면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100번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번을 반복하면 그 중에서 75번 정도는 아마도 1이 되고 그 중에서 25번 정도는 아마도 0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바이노미얼은 바로 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반복하는 겁니다. 썸을 주는 거예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반복해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결국은 뭐 100번을 반복했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0.75 그래서 75가 예상되는 expected value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컬렉션에서 카운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밑에 요것들을 쭉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런 게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노멀 어프락시메이션이 나오는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뭐예요? 요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멀 어프락시메이션은 요 파란색 실선입니다. 이게 노멀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노멀 어프락시메이션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쯤 있나요? 노멀을 그리는 부분과 바이노미얼을 그리는 부분이 좀 다르죠. 이게 바이노미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하부터 끝까지가 다 이게 요 파란색 실선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두 개를 지금 하나의 화면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추석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책이 없는 내용을 추석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히스토그램 아규먼트로 플롯 프라버빌리티 이거 n은 빈도수이죠. 인티저이고 넘버 포인트 인티저 이렇게 세 개를 주고 있습니다. 넘버 포인트 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자, 넘 포인트가 지금 레인지 넘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바이노미얼 요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요 바이노미얼 하는 것은 요것을 뭐 100번을 반복 0.75 75%의 확률 뭐 동전을 던졌는데 뭘 앞면이 나올 확률이 75%이다. 그런 확률을 100번을 던지면은 예상되는 값은 얼마 되느냐? 그럼 100 곱하기 0.75에서 7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면이 나왔을 때 1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자,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이런 바이노미얼을 또 몇 번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넘 포인트입니다. 100번씩 던지는 것을 만 번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n은 100번이 되고, 얘는 만 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샘플입니다. 원 샘플링. with n samples.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바이노미얼 히스토그램. 요거는. 요거는 원 샘플링을 있는 바이노미얼 요것을 몇 번을 하느냐는 겁니다. 세브럴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머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many binomial sampling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만 번을 반복을 한다거나 뭐 천 번을 반복한다거나 할 때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MP4 레인지 주어진 횟수만큼 바이노미얼을 반복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넣은 것이 결과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좀 특이하게 생긴 동전이라서 앞면이 넣을 확률이 75%, 뒷면이 넣을 확률이 25%다. 이것을 100번을 던져본다. 그러면 예상되는 값이 몇 번 얼마냐 하는 건데 예상되는 값은 75죠. 100곱하기 75인데 근데 꼭 175만 넣을 가능성은 그 보장은 없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위를 만 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70이 넘은 경우도 있을 거고 65가 넘은 경우도 있을 거고 80이 넘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90이 넘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경우의 수를 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실선으로 바꿔주면 파란 선이 된다는 거죠. 이게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s죠. 기억나시나요? 중급 3년차에서 공부했던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s. 그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여러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 이 데이터의 length가 무엇인지 그리고 등등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추석으로 또 추가를 해놓은 거니까 보기 좋아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공부하시기 좋아라고.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에다가 카운트 데이터를 넣게 되면 결국 다 빈도수가 결정되겠죠. 그죠? 65번, 65라는 숫자, 100번 해서 머리가 앞면이 넣었을 때, 1로 줬을 때, 그 100번을 던졌을 때 합계가 65인 경우가 만 번 중에서 15번 있었다. 혹은 75가 나온 경우가 만 번 중에서 만 번 던진 것 중에서 780번 있었다. 요게 요거 히스토그램에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열어보시면은 요 히스토그램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키와 밸류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히스토그램 키 x 마이너스 0.4 좀 옮겨줬죠? 옮기지는 이유가 뭐예요? 막대 그래프 그릴 때 막대의 중심선이 어디가 되게끔 결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y축의 값, 그죠? 넘버 포인트에 v로 나눠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나눠준 것은 여기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누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눴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의 이 막대 그래프의 면적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 있는 막대들의 면적을 다 합치면 얼마? 그렇죠? 1이죠.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막대의 폭은 1하고 칼로는 1합니다. 이것을, 이것이 막대 그래프인데 이걸 파란색 점선 실선으로 바꿔준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석을 넣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보기 좋게 볼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